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혼례식이 있었는데 한양에 사는 양반 사위를 본다고 하자 동네 사람들은 이를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사위될 사람은 인물도 좋고 한양에서도 유식하기로 이름난 선비라고 알려지자 혼례식 때 사위를 보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신부집은 동네에서도 먹고 살 만한 집이라 시끌벅적하게 잔치를 하였고 듣던 대로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훤칠한 신랑을 보자 모두가 사위를 잘 보았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신랑이 신부집에서 머무는 사흘 동안 연일 잔치를 하느라 식구들은 피곤에 쌓여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 갑자기 집안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처남이 급히 신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인이 술에 취해 뒷간에 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가 집안이 발칵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처남이 자신은 호랑이를 쫓아갈 테니 매형은 동네 사람들을 깨워 뒤따라오라고 한 뒤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랑도 급히 밖으로 나와 동네 사람들을 깨우려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원산맹후가 레우처가 하야 오지장인을 찾고 하니 유총자는 지총내하고 유창자는 지창내하되 무총무창자는 지장내하여 속성을 구하라. 이 말은 먼산의 호랑이가 처가에 내려와 나의 장인을 잡아갔으니 총이 있는 사람은 총을 가지고 오고 창이 있는 사람은 창을 가지고 오되 총도 없고 창도 없는 사람은 몽둥이를 들고 빨리빨리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랑이 몇 번이나 목청껏 외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처럼 한문으로만 떠들어대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동이 텄지만 결국 장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마을 사람들은 신랑의 장인이 호랑이에게 물려간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신랑이 문자를 쓰며 떠들어댔다는 사실에 적잖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냥 사람 살리라고 소리쳤으면 빨리 나가서 호랑이를 쫓아갔을 테고 그러면 장인을 구했을지도 모르는데 어려운 문자를 써서 기회마저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는 게 병이라며 신랑의 행동을 비난하였습니다. 워낙 황당한 일이라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그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장인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도 방관했다는 죄목으로 신랑을 잡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졸지의 신부의 아버지는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신랑은 관아에 붙들려 감옥살이를 하게 되자 새색시의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부는 아버지의 일 때문에 애꿎게 옥에 갇힌 신랑이 한편으론 가엾고 걱정이 되어 가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옥에 갇힌 신랑을 보고 창살 틈으로 손을 디밀어 남편의 손이라도 잡아보려 했지만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 결국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신랑도 애를 태우다가 한마디 읊조렸습니다. 여수가 단하거든 오수가 장하던가 오수가 단하거든 여수가 장하던가 할 일이지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 말은 내 손이 짧거든 내 손이 길든가 내 손이 짧거든 내 손이 길든가 할 일이지 참으로 안타깝구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유식한 양반이랍시고 문자만 짓거리니 답답할 노릇이었고 신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눈물만 흘리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또는 옥에 갇힌 신랑의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랑이 일부러 호랑이를 끌어들여 장인을 죽게 한 것도 아니고 다만 되지 못하게 유식한 채 하느라 문자만 쓰다가 호랑이를 잡지 못한 죄밖에 없으니 볼기나 몇 대 때려서 내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또는 동원마당에 끌려나온 신랑을 보고 그놈의 문자만 쓰다가 사람을 죽게 하였는데 또다시 그따위 문자를 쓰겠냐며 호통쳤습니다. 그러자 신랑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후로는 불용문자 하오리다.
앞으로는 다시 문자를 쓰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끝까지 문자를 써서 대답하니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사또는 신랑의 대답을 듣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네 이놈, 문자에 아주 미쳐버린 놈이구나. 이놈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다시 오게 쳐넣어라. 그리하여 신랑은 다시 오게 갇혀 무수한 날을 한숨으로 지새웠고 사람들은 유식한 척 문자만 쓸 줄 알았지 그야말로 모자란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했다고 합니다.